YC 베이스 온라인 레슨 레벨 5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5에서는 본격적으로 오른손을 이용해서 연주를 해볼 텐데요. 레벨 4에서 배운 자세를 유지하시고 이 상태에서 왼손의 엄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네 손가락만 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잡지 않고 오른손으로 검지로 연주해볼 텐데요. 검지 딱 올려놓은 상태에서 쳐주면 소리가 나죠.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자세로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갈고리처럼. 근데 이 자세는 좋지 못한 자세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교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독학하시는 분들의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자세죠. 여러분들이 줄을 딱 올려놓은 상태에서 미끄러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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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. 여러분들 다시 줄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미끄러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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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검지 중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지도 한번 해볼게요. 중지 딱 올려놓고 미끄러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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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 이러면 되게 좋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. 3번 줄, 그 다음 줄에 있는 3번 줄도 해볼 텐데요. 이번에는 검지를 딱 올려놓은 상태에서 미끄러진다 미끄러진다 쿵 하면서 4번 줄에 안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끄러진다, 미끄러진다, 쿵 하면서 4번 줄에 안착. 중지도 똑같이 올려놓고, 미끄러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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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 안착. 이거를 반복적으로 미끄러진다라고 생각하고 연주하시면 훨씬 좋은 소리가 납니다. 그럼 여기서 플러스. 미끄러진다만 있는 게 아니라 누른다를 조금 가미해 주세요. 자, 미끄러진다, 미끄러진다, 그러면서 누른다, 쿵. 미끄러진다, 미끄러진다, 그다음에 누른다. 3번 줄에서 똑같이 미끄러진다, 미끄러진다, 누른다. 다시 미끄러진다, 미끄러진다, 누른다. 이러면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. 자, 4번 줄, 3번 줄 연주 방법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잘 되셨다면 레벨 5강은 여기서 마치고 레벨 6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